구구단 복습 게임, 카드 맞추기 게임을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2단 연습, 게임 시작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구구단의 2단이죠. 2구 18. 이렇게 2호는 10, 2, 3은 6, 2는 4, 2, 6, 12, 2, 1은 2. 자, 그러면 이렇게 13.6초가 걸렸습니다. 지금 혼자 한 거로 기록이 돼서 1등을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다른 걸또 해보겠습니다. 2단 13.6초, 3단. 네, 눌렀습니다. 3, 5, 15. 3, 3은 9, 3, 6, 18. 3, 2는 6, 3, 8, 2, 24, 3, 9, 27, 12.4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한 적이 있네요. 8초. 근데 회원님의 최고 기록을 깨볼까요? 근데 이 수업을 할때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학생하고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한 학생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록으로 상품을 받습니다. 상품이래 봐야 뭐 보리건빵인데요. 처음에 했는데 그 처음에 할때뭐 14초 걸렸다. 근데 마지막에는 7초 만에 했다. 그러면 14 빼기 7 해서 7개, 건빵 7개를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웹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애들 기초학력반 아이들 단톡방을 열어주고 그날 배운 단어들 이렇게 애들에게 뭐 예습도 가능하고 복습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몇 초? 자, 10초, 10초 이내에 하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건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단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자, 구구단 가정에서 요거 그대로 가실 수 있으니까 요거 복사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글 주소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URL 복사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셔서 네, 여기 18237이네요. 18237에 오셔서 요거 복사해 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조깅하면서 구구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구단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퀴즈렛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성일초등학교의 강석원 선생님, 강석원 이신 것 같죠? 성일초등학교의 성내초등학교든가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필요한 거 찾아서 해보시면 도움 고맙겠습니다.